네, 안녕하세요. 아파트컬처의 송재원입니다. 이번에 설명드릴 공간은 바로 런드리 공간입니다. 보통 우리가 그 집 안에 안방이나 이런 방 안에 보통 런드리룸이라고 해서 요즘은 집 안에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게 보시면은 보통 일반적인 우리나라의 어떤 평면, 아파트 평면이요. 보통 좌변기, 세면기, 그 다음에 샤워 공간이 있는데요. 이게 조금 더 구조를 좀 바꾸자고 하면 보통은 좌변기, 그 다음에 세탁기, 그 다음에 세면기, 샤워기 이렇게 있는 형태들도 있어요. 그래서 저희도 실은 이 뒤쪽에는 지금 안방 욕실인데요. 실은 안방 욕실을 들어가기 전에 내가 샤워를 하기 전에 이 앞쪽 공간에서 이제 세탁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좋겠다는 아이디어가 나와서 발코니 쪽에 있던 세탁기 공간을 바로 이 안방 안쪽으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 런드리 공간 설계할 때 몇 가지를 좀 저희가 설계하면서 좀 주의 깊게 했었던 부분들을 같이 공유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디자인하시는 분들이나 런드리룸을 안방 안에 넣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첫 번째는 세탁실이 그대로 노출돼도 되긴 하지만 세탁기가 그래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어떤 복도 같은 공간에 매번 보이면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렇게 첫 번째는 도어를 설치했습니다. 그래서 도어를 이렇게 열게 되면은 이 도어 안쪽에는 세탁기와 건조기가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바로 옆 공간에는 수납장이 있는데요. 이 수납장은 어떤 게 중요하냐면 그 세제와 여러 가지 그 세탁 용품들이 들어갈 수 있는 수납장이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상부에 보시면 보통은 여기가 밀폐된 공간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. 방 안에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세탁하고 나면 아무래도 약간 이제 문을 열었을 때 냄새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천정에다가 환풍기 하나 설치해 줘야 돼요. 그래서 이런 공기 순환을 위한 환풍기 설치가 필수적으로 되고요. 네 번째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일반 집 안에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움직인다고 했을 때 층간소음을 유발할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바닥 부분에다가 층간소음제를 넣고 바닥재를 쳤습니다. 그럴 경우에 층간소음이 바닥으로 내려가는 것들을 조금 더 방지할 수가 있죠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세탁 공간을 만들 때 조금 더 신경 써서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세탁 공간이었다면 바로 측면은 어떤 공간이냐면 바로 그 다리미질하는 공간입니다. 그래서 상하부는 다 수납이 되어 있지만 이 공간 지금 제가 지금 정면 서 있는 공간은 옷도 상부에 걸 수가 있고 바지 같은 걸 놨을 때 보시면은 고객님이 갖다 놓으셨는데요. 스팀 다리미 같은 걸로 바로 이렇게 다릴 수 있게끔 이런 어떤 하나의 작업대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세탁을 하고 나와서 바로 이 공간에서 할 수 있게끔 또한 이제 이렇게 사람이 직접 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또 기계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. 그래서 바로 이 공간에는 스타일러가 들어갈 예정입니다. 스타일러에 들어갈 것들은 또 이 공간에서 바로 스타일러에 넣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 딱 조그만한 공간에 세탁기, 세탁 세제 수납할 수 있는 공간, 뭐 층간소음, 환풍, 그 다음에 이런 드라이 할 수 있는 공간, 그 다음에 이런 기계 돌릴 수 있는 공간까지 아주 자연스럽게 공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세탁실을 계획한다면 이런 아이디어들을 같이 공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보게 됐습니다. 감사합니다.